자, 오늘 할 수업이에요. 자, 영상 편집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영상 편집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컷 편집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배우실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틀이라는 시간을 할애했고요. 이컷 편집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영상 최소 단위부터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혹시 요즘 필름 카메라로 사진 찍어 보신 분 계신가요? 찍어 본 경험 있는 분? 자, 필름 다 아시죠, 그죠? 한장 찍으면 한 장의 필름에 사진을 찍혀요. 영상은 그렇게 한장한 장의 사진을 1초에, 우리가 지금 만드는 영상은 1초에 3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는 게 영상이에요. 극장에 가서 보는 거는 1초에 24장. 그리고 집에 있는 고화질 TV는 1초에 6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한장한 장을, 사진 한장한 장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프레임. 자, 그러면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필요 없는 장면, 잘못 촬영된 거, 흔들린 거, 그런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라내서 버릴 줄 알아야 돼. 옛날에는 필름으로 영화 볼때 필름을 쭉 촬영해가지고 전문 편집 기사가 쭉 봐요. 쭉 봐다가 가위로 뚝뚝 잘라. 그리고 테이프로 찍 붙여. 쭉쭉쭉 잘라. 테이프로 찍 붙여. 그런 식으로 컷 편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극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가 테이프를 붙여놨잖아. 더워서 테이프가 떨어지는 거야. 영상기가 돌다가 뚝 끊어져가지고 막 항의하고 난리 나죠. 그럼 또 꺼내가지고 테이프 붙이고 또 돌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지. 필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영상, 여러분들이 디지털 영상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이든 디지털 카메라든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쭉 영상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 디지털 파일로 존재하죠. 그래서 그것을 자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겠죠. 프리미어에서. 실제로 가위 들고 컴퓨터를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 가위를 대신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장면을 옛날에는 필름을 불빛에 비춰가지고 봤지만 요즘은 그냥 컴퓨터 화면 보면서 찾아내면 돼.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단위 먼저 이해하셔야 되겠죠. 프레임은 한 장의 사진이고요. 영상은 1초에 기본 30장, 24장, 60장의 사진을 빠르게 보여주는 게 영상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보면은 157쪽에 그런 내용이 설명되어 있어요. 157쪽에. 자, 이컷 편집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내려드리면, 컷 편집이 어떤 거냐면, 뭐 조금 전에 제가 뭐 필요 없는 거 잘라서 버린다고 했지만은 그것도 맞지만, 원래는 기본 정의는 컷 편집은 두 개의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이에요. 한 장소에서 촬영했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촬영했던 그두 개의 장면을 이어붙이는 작업이 컷 편집입니다. 컷 편집. 또 다른 목적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버리는 작업. 가장 기본적인 가 편집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촬영해온 영상을 본 편집하기 전에 먼저 쭉 훑어보면서 필요 없는 거, 흔들린 거 잘라서 버리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장면과 장면을 이어붙이는 작업을 해요. 그게 컷 편집이에요. 컷 편집. 그래서 컷 편집은 장면 전환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컷 편집이에요. 영상과 영상을 전환시키는 장면 전환이죠. 이 장면과 이 장면을 전환시키는 그 전환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기법이 컷 편집입니다. 그리고 컷 편집을 잘해야 영상이 매끄럽게 연결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TV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장면과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모든 게 완벽한 컷 편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컷 편집을 잘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을 잘 이해해야 되고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되니까 프레임을 잘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프레임을 설명드렸어요. 자, 컷 편집이 어떤 건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요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컷 편집이 어떤 건지. 영상 종류에 따라서, 장면 종류에 따라서 방법이 다 달라요. 한 사람이 쭉 그냥 한 동작이 쭉 이어지는 영상도 있을 거고요. 완전히 서로 다른 장면이 뚝뚝뚝 전환되면서 연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따라서 또컷 편집 방법도 다르고, 프레임 이어붙이는 방법도 또 다릅니다. 프리미어로 컷 편집을 하기 위한 방법이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가지 다 아셔야 돼. 그래야 상황에 맞게 이용합니다. 상황에 맞게.
자, 요즘 일반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요 두 가지만 이용합니다. 두 가지. 1번과 2번 두 가지만 이용해요. 하지만 프리미어는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물론 1번, 2번만 해도 영상 충분히 만들어내요. 그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자기한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돼요. 제가 3번, 4번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실제 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알겠죠? 자, 먼저 여기 스텝 1부터 시작할 건데요. 요거부터 시작할 거예요. 스텝 1. 자, 여러분들 영상 작업 폴더 여시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다 보면 숙달 되고요. 숙달 되면 쉬워집니다. 자, 영상 작업 폴더 여시고 새 폴더 만들 새 폴더. 오늘이 8월 1일이네요. 자, 컷 편집 제로. 제로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컷 편집 제로. 8월 10일 컷 편집 제로. 이왕이면 저하고 폴더 이름도 똑같이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이거다 그러면 바로 찾아서 1대1로 매치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자, 8월 10일 컷 편집 제로라는 폴더 만들어 놓으시고 공유 폴더 들어갑니다. 공유 폴더. 자, 수업 영상 그 복습 영상 보실 때는 제가 설명란에 더보기 눌러서 링크 제공해 드린 거 아시죠? 공통 들어가시면 여기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영상 컷 편집 제로. 그래서 제가 폴더 이름을 제로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면 파일에 한 개 있어. 요거 복사해 가세요. 지금 하는 이 과정은 분할 도구, 자르기 도구의 사용 방법과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타임라인의 재생 헤드와 프로그램 모니터의 관계, 그리고 프레임 단위 이해, 즉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렵죠? 많죠? 자, 저도 복사하겠습니다. 복사 작업 폴더로 붙여넣기. 자, 됐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뉴 프로젝트 눌러요. 뉴 프로젝트. 자, 항상 폴더 먼저 찾아준다고 했죠. 자, 뉴 프로젝트 창 뜨면 브라우저 눌러서 오늘 새로 만든 작업 폴더 찾아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폴더 창 뜨면 바탕 화면 누르시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영상 작업 폴더 안에 오늘 만든 0810 컷 편집 제로 폴더 선택, 그리고 폴더 선택. 자, 항상 폴더 먼저 찾아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름, 요게 프로젝트 이름이죠. 0801 컷 편집 제로. 그 다음에 OK. 자, 이거 왜 그런지 이유 설명드렸죠.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엔터 치는 습관이 있어서, 자, 요거는 컴퓨터 기본 사용이에요. 잘 봐주세요. OK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잘 비교해봐요. OK 버튼이 옆에 다른 버튼보다 테두리가 두껍죠?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거야. 선택이 되어 있는 거야. 엔터키를 누르면 이 버튼이 눌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먼저 입력하지 말라고 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항상 폴더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거나 OK 누르면 됩니다. 자, 컴퓨터는 마구잡이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알고 사용하는 게 실수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도 OK가 활성화되어 있죠? 그죠? 이런 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자, OK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엔터키 누르면 얘가 눌린다는 거예요. 컴퓨터 기초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시퀀스는 이거 HD1080p 29.97. 영상 규격이죠? 이 규격으로 할 거예요. 세계적인 공통 표기 규칙입니다. 외워놓으세요. HD1080p 29.97. 구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자, 선택하시고 OK. 자, 소스를 임포트 해볼 건데요.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교재. 예. 어제 프리미어 기본 사용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조금씩 이론적인 내용 함께 가미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5번. 어디 갔죠? 소스 가져오기 61쪽이네요. 61쪽. 자, 61쪽에 보시면 소스 가져오기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자, 우리는 어제 1번과 5번을 사용해 봤어. 1번과 5번.
1번과 5번을 사용해 봤습니다. 자, 지금은 소스가 한 개이기 때문에 5번 과정은 필요 없죠. 그냥 1번 사용하셔도 되는데, 단축키에 익숙하신 분들은 단축키 쓰세요.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3번 방법. 오늘은 3번으로 해볼까요? 3번. 자, 이쪽에 프로젝트 패널 빈 곳을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그러면 임포트 폴더 창이 열립니다. 더블 클릭. 열리죠? 자, 여기서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넘버 MP4 파일을 선택해서 열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용 봐봐요. 어떤 소스인지. 자, 보시면 2, 7, 4, 1, 8,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순서대로 정렬을 해볼 거예요. 자, 정렬 하기 위해서 일단 소스 모니터에 뜬 숫자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소스 모니터의 펼치기 버튼 눌러요. 펼치기. X 누르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펼치기 눌러서 여기 클로즈 눌러. 클로즈. 클로즈. 자, 그리고 영상 소스를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립니다. 1번 트랙에. 자, 그리고 올린 다음에 동키 눌러서 조금 넓게 볼까요? 이렇게 넓게 펼쳐놔요.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도구. 도구. 요거 한 개만 일단 사용하겠습니다. 요거 한 개만. 자, 프리미어에서 실제 필름을 자르는 가위 대신 면도칼을 이용하는데요. 이게 면도칼이에요. 레이저 툴. 자르기 도구. 자, 이게 어디 있냐면 도구 패널 중에 요거 가운데 있는 게 요게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자,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면도칼 들고 아무 곳이나 누르지 마세요. 특히 공클릭하는 습관 계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 공클릭하는 습관이 많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면도칼 들고, 실제 면도칼 들고 있다 생각해요. 옆 사람 다쳐요. 알겠죠? 항상 면도칼 가지고 한번 분할한 상태에서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선택 도구로 바꿔놓으세요. 알겠죠? 그 주의사항 꼭 지켜주시고. 자, 먼저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현재 보이는 이 프로그램 모니터의 화면은, 잘 들어요?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이는 이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다음 프레임이 보입니다. 재생 헤드가 있는 곳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이 보인다고. 그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고요. 자, 처음부터 재생해 볼게요. 재생. 숫자가 바뀌면 멈춰요. 재생하고 있다가 숫자가 바뀌면 멈춰. 멈추고요. 좌우 방향키 눌러서 숫자가 바뀌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바뀌기 전, 바뀐 직후. 여기가 분할 지점이에요. 자, 프레임을 알면 쉬워요. 자, 현재 여기는요. 자, 그림 그려드리면, 자,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프레임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재생 헤드가 여기 있어. 여기 사이사이 프레임 사이사이에 들어갑니다. 재생 헤드가 요 빨간색 요게 요 위치예요. 요 이름은, 정식 명칭은 타임 인디게이터인데, 왜 타임 인디게이터라고 하냐면 바로 요게는 요 시간을 여기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타임 인디게이터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위에 재생했다고 항상 붙어 있어서 그냥 통칭해서 그냥 재생했더라고 이야기할게요. 자,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여기다 두면 요 프레임 사이사이에 재생 헤드가 가 있게 되고요. 이쪽에 오른쪽 화면이 프로그램 모니터에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왼쪽이 5였어요. 자, 오른쪽이 2니까 지금 이 2 화면이 보이는 거죠. 여기가 분할 지점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분할 지점 찾을 때 재생하다가 정지 한 다음에 좌우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편집점을 정확하게 찾으시면 쉬워요. 여기를 분할해야 돼. 분할. 자, 찾았어요? 찾았으면 면도칼 선택. 자, 면도칼 선택하시고 어디를 누르느냐. 요 타임라인에 올라가 있는 요거, 이것을 우리는
정식 명칭은 클립이에요. 클립. 자, 소스를 우리가 타임라인에 올렸어. 소스. 그래서 소스 클립이라고도 부르고요. 소스 클립, 그냥 소스라고도 불러요. 다 같은 말이니까. 하지만 이 클립이라는 명칭이 이제 정확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자, 타임라인 우리가 소스 올렸어. 그대로는 소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얘를 분할할 거야. 분할하게 되면 한 개의 소스가 여러 개의 클립으로 세분화됩니다.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클립이라고 사용해야 됩니다. 클립. 자, 면도칼 가지고 어디를 자르느냐. 소스하고 빨간 선 겹쳐지는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해요. 한번 클릭. 클릭해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생겼을 거야. 변화가 생겼으면 선택도구로 바꿔주세요. 선택도구. 그리고 또 재생합니다. 재생. 또 숫자가 바뀌면 정지. 그리고 좌우 방향키 눌러서 재생 헤드를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는데요. 자, 주의사항. 이 재생 헤드를 한 프레임 단위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쪽 타임라인이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이 재생 헤드를 프레임 단위로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프레임 단위로 선택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가 바뀌면 다시 오른쪽 이렇게 바뀌었을 때 멈추면 돼요. 이게 분할 지점인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다 분할해봐요. 10번까지. 면도칼 선택, 분할, 재생. 숫자 바뀌면 정지, 좌우 버튼, 타임라인 선택, 좌우 버튼. 움직여서 분할 지점 찾고, 면도칼 선택, 분할, 선택도 바꾸고, 타임라인 선택, 재생. 선택도구를 바꿔버리면 타임라인 선택된 게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타임라인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정확하게 분할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까만색, 자주색, 까만색 이렇게 색깔이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분할 다 하셨나요? 자, 지금 하는 내용은 프리미어 프로로 컷 편집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분할 도구, 자르기 도구 사용하는 방법, 기능 숙달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타임라인 상에서 재생 헤드의 위치에 따른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보이는 화면이 그 프레임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그런 훈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능은 설명하지 않죠. 딱 거기까지만 설명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프리미어가 처음이고 아직까지 사용하는 기능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사용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익숙해지면 쉬워집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재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의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다음 프레임, 오른쪽에 있는 프레임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재생 헤드는 프레임과 프레임 여기 사이에 항상 들어가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쪽에 보인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현재 이쪽이 5가 있고 이쪽이 2라 그러면 현재 이쪽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2가 보이는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 한 프레임만 이동하면 5가 나오는 이쪽이 분할 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컷 편집은 프레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분할하는 도구는 요 자르기 도구. 요게 자르기 도구이고요. 자르기 도구. 요게 가위로 되어 있으면 참 직관적이었을 건데 면도칼이에요. 면도칼. 저 면도칼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마 프리미어 만드신 분이 저 면도칼을 즐겨 애용하셨나 봅니다. 이게 분할 도구예요. 분할 도구. 이 분할 도구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얘는 어떤 선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클릭해버리면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선택하려고 클릭하면 이렇게 잘려버려요. 그래서 얘를 사용하시고는 바로
선택도구로 바꿔 넣으라고 한 이유예요. 그리고 선택도구로 바꾸면 이렇게 툴바, 도구 패널이 활성화되죠. 타임라인이 선택된 게 해제되버려요. 그래서 다시 재생 헤드를 한 프레임 단위로 전진하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 방향키 누를 때 누르기 전에 이 타임라인을 클릭해서 한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눌러서 한 프레임씩 전진하시면 됩니다. 항상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대상을 선택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할 다 한 상태에서 얘들을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순서대로 정렬할 때 일반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동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말고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1번 있죠. 1번. 1번 클릭. 그리고 컨트롤 키. 자, 이동할 때 여기 위에 이름, 글자 나오는 부분, 머리 부분 잡으라고 그랬죠. 자,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1번 머리 부분 클릭해서 왼쪽으로 쭉 이동해요. 쭉쭉쭉 맨 앞으로 이동. 그리고 놓으시면 이렇게 순서가 바뀝니다. 역시 2번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2번 머리 클릭, 1번 오른쪽 끝에 붙이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서 들어가요. 또 3번도 찾아가지고 컨트롤 키 누르고 머리 잡아서 당겨와서 2번 오른쪽에 놓으시고 4번 이런 식으로 정렬해봐요. 순서대로 6, 7, 8, 9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머리 잡아서 이동할 때 키보드 컨트롤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머리 잡아서 당기면 얘를 당겨와서 이 사이에 집어넣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들어가면서 뒤로 밀려나요. 이게 일종의 뭐 인서트 기능인데요. 중간에 끼워넣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정렬하면 빨라요. 나중에 실제 영상 편집할 때 앞뒤 순서 바꿔야 되는 경우가 실제 발생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제 순서대로 플레이 해보시면 빠르게 1번, 2번,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됩니다. 자, 기본 자르기 도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숙지하셨죠? 그리고 프레임 단위로 되어 있는 거, 프레임 단위로 분할하는 것도 이해하셨고요. 자, 기본 자르기 도구였어요. 요거는 단축키 컨트롤 K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K 요건 설명 잠깐 드릴게요. 자, 분할 지점을 찾은 다음에 분할 지점 찾았죠. 그러면 여기다가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면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이 정확하게 분할이 딱 돼요.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렇게 컷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단축키 사용할 때 이 비디오 트랙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곳과 색깔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요 클릭해보시면 비디오 1번 있는 여기를 클릭해보시면 색깔이 다시 다른 곳과 같아질 거예요. 이러면 단축키가 안 먹혀요. 그래서 단축키를 사용할 때는 요 해당 비디오 트랙을 선택해 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영상이 비디오 2번 트랙에 있어, 그럼 2번 트랙도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야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라도 안 되면 선택되는지 확인해봐. 선택이 안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장, 파일 세이브. 저장해놓고 프리미어 종료. 파일 세이브 프리미어 종료. 자, 이제 기본 도구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 프레임 단위로 편집하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제 실제 영상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이때 추가로 더 요 리플 딜리트라는 것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텝 2예요. 스텝 2. 자, 소스는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영상 컷 편집 1이라고 있는데요. 작업 폴더 먼저 만들고 들어갈게요. 자,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작업 폴더 새로 만들기. 아, 0810인데 제가 벌써 8월 10일로 해버렸네요. 자, 8월 1일자 컷 편집 1이라고 폴더 만들어주세요. 자, 폴더 만드셨으면 공유 폴더 들어갑니다. 공유 폴더, 공통 폴더, 그리고 영상 컷 편집 1 폴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폴더 그대로 복사해 가세요.
6개의 폴더 그대로 복사해서 작업 폴더로 가지고 가세요. 자, 프리미어 실행할까요?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자,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New 프로젝트 눌러요. New 프로젝트. 자, 폴더 찾아주시고, New 프로젝트 창에서 브라우저 클릭, 작업 폴더 새로 찾아주세요. 자, 이름 적어주시고, 0801. 자, 시퀀스도 그냥 OK 하시고, 요거 소스 폴더가 많기 때문에 어제 했던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파일 탐색기 열어서, 파일 탐색기, 요 파일 탐색기 열어서, 소스만 다 선택해서, 소스 폴더만 다 선택해서, 프로젝트 패널로 끌어다가 올리세요. 임포트 다 하셨죠? 소스 보시면은,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폴더가 있고요. 영상 소스가 영상 소스 1 클립도 있고, 영상 소스 2 촬영 원본이 있어요. 우선 영상 소스 클립 1 들어가 볼까요? 영상 소스 클립 1 폴더 열어봐요. 이렇게. 자, 이 영상 소스 클립 폴더는 제가 미리 장면을 다 잘라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냥 순서대로 이어 붙이면 되는데요. 자, 먼저 1번 영상을 1번 영상 끌고 타임라인에 올려보세요. 그냥 끌어서. 일단 어떤 장면인지 좀 볼게요. 요거는 편집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장면. 요 장면을 여러분들 눈에 담으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자, 1번 영상 이어 붙이고, 그리고 2번 영상 이어 붙이고, 자, 뭐 소스 배치하는 거 연습도 할 겸, 숙달도 시킬 겸, 3번 영상 이어 붙이고, 4번 영상 이어 붙이고, 일단 순서대로 하는데, 6번만 맨 마지막에 할 거예요. 6번만. 4번 다음에 7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그다음 12번, 다음에 6번이에요. 6번만 맨 마지막에. 자, 지금 장면을 머리에 담으려고, 눈에 담으려고 이렇게 소스를 준비했고요. 자, 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7, 8, 9, 10, 10, 11, 12, 6, 요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그냥 쭉 이어붙여요. 다 올리신 분은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세요.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세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컷 편집으로 만들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머릿속에 담아야 됩니다. 본인이 촬영하지 않은 영상을 편집할 때 어려운 게 영상 전체가 머릿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컷 편집할 때 막연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연해집니다. 근데 전체적인 영상을 보시면 머리에 담으시면 영상을 이해하는 게 좀 더 높아지니까 컷 편집이 좀 더 쉬워집니다. 알겠죠? 막상 여러분들 직접 촬영한 영상 가지고 하면 재밌어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가지고 하시면 재밌어요. 재밌고 쉽고. 왜냐?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장면을 찾아서 사용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건 제가 제공해 드린 거고 그래서 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이죠. 형상 강변길이고요. 이렇게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냥 딱 기본적인 컷 편집으로만 지금 장면을 만들어 놨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음악이 없으니 좀 허전하네, 그죠? 영상만 나오니. 자, 마지막에 6번 영상이 나오면서 끝납니다.
그냥 대충 잘랐더니 좀 튀는 부분 좀 있네요. 네, 영상 내용만 담으시면 돼요. 자, 하면서 이제 소스 배치하는 것도 덩달아 함께 해봤죠. 혹시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요건 잠깐 설명드리기 조금 전에 한 분이 순서를 바꿔가지고. 자, 혹시라도 중간에 이렇게 11번을 빼먹었어. 11번을 빼먹었죠. 그러면은, 자, 11번을 요건 나중에 이따가 저기 소스 뭐 인아웃점 할 때 그때 정확하게 설명드릴 건데, 얘를 여기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이 있어요. 재생 헤드를 여기 10번과 11번 사이에 정확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 재생 헤드를 요 사이 이음새 그리고 끝에 이동하는 방법이, 키보드 위아래 방향키 누르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점프 하면서 사이사이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보드 쉬프트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잡아서 끌고 가시면 여기 이음새에 착착 자석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착착 붙어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확한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일단 10번과 11번 사이에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영상 소스를 마우스 우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인서트 선택하시게 되면 인서트, 현재 재생 헤드가 있는 곳에 끼워 넣기가 되고 뒤에 있는 게 다 밀려버립니다. 인서트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다 밀려나요. 이게 끼워 넣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그 컨트롤 키 사용해서 숫자 정렬할 때 그 키 쓰시면 돼요. 이 영상을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는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리고 내가 넣을 곳에 가면은 이렇게 착착 붙죠? 내가 넣을 곳에 가서 놓으시면 이렇게 들어가. 이것도 인서트예요. 인서트. 또 많은 기능도 필요하면 또 전달해 드릴게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전달해 드리면 머리 터져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자, 이게 이 장면 잘 기억해내서 요거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자, 시퀀스를 새로 하나 만들 건데요. 요거 하면서도 이것도 기능 배웁니다. 자,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 아래쪽에 보면 다섯 개의 버튼이 보이죠? 아이콘 보이죠? 여기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요 아이콘을 클릭해 봐요. 요거는 뉴 아이템이라는 버튼이고요. 뉴 아이템이라는 버튼이고, 여기서 필요한 시퀀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눌러서 시퀀스 선택. 시퀀스도 하나의 소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할 때 중간에 또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서 창뜨면 그냥 오케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어서 새로운 작업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빈 작업 공간을 만들어놨죠. 자, 이제 실제 영상 볼게요. 영상 소스 이 촬영 원본 폴더를 열어주세요. 자, 요 과정 진행하면서 자르기 도구를 이용한 컷 편집, 트림 기능을 이용한 컷 편집, 그리고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 이용하는 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합니다. 자, 영상 소스 이 촬영 원본 폴더 열어줘요. 그리고 폴더 창은 옆에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살짝만 옮겨놓읍시다. 창은 머리 잡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해가지고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살짝 옮겨놓고, 왜냐, 여기서 소스를 미리 보게 할 거거든요. 미리 옮겨놓고, 1번 영상 더블클릭. 소스 모니터에서 일단 볼게요. 자, 재생 헤드, 소스 모니터의 재생 헤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 홈, 그러면 처음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재생해볼까요? 재생할 때 스페이스 눌러도 돼요. 미리 보기 재생 정지는 스페이스 키, 키보드 홈, 재생. 자, 일단 영상을 다 보겠습니다. 자, 일부러 끊지 않고 전부 다 넣었어요. 카메라 세팅해놓고 뒤로 물러갔다가 다시 걸어오는 장면이었죠. 이제 자전거 타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준비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했다가 돌아와서 카메라를 수거하는 장면이 살짝 담깁니다. 카메라 가지러 왔고 카메라 정지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내가 필요한 장면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은 요거 두고, 그 다음에 2번 영상 더블 클릭. 자, 2번 영상은 총 4개의 장면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재생해서 보면 각, 일단 여기서 제가 볼게요. 2번 영상 어디 갔냐? 잠깐만요. 잘못 눌렀어요. 미안해요. 자, 카메라 세팅해놓고 자전거가 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카메라는 이쪽 의자 위에 아마 놨던 것 같아요. 의자 위에. 자, 그리고 살짝살짝 봐요. 카메라가 안 보일 때까지 숨는 거야. 카메라가 안 보이는 때까지. 그 어떻게 촬영했을까도 생각해봐요. 이렇게 숨어. 자, 이제 카메라가 안 보이는 데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 타고 올 거예요. 자, 지나가죠. 자, 이 장면과 조금 전에 1번 영상에서 출발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어붙이면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해볼까요? 일단은. 자, 일단 소스 모니터는 닫아버립시다. 소스 모니터 펼치기 버튼 눌러서 클로즈. 클로즈. 다 닫아버려. 자, 영상 소스 폴더는 다시 이쪽에 왼쪽에 올려놓으시고,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도구 이용하는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1번 영상을 끌고 와서 비디오 1번 트랙에 올려주세요. 끌고 와서 비디오 1번 트랙. 그리고 키보드 동키 눌러서 널찍하게 보시고 전체 보기. 자, 첫 번째,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장면만 남겨놓고 지울 거예요. 자, 우선 처음부터 재생해서 보다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구간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지. 그래서 그 시작 구간 찾아서 자르고, 끝 구간 찾아서 자르고. 자, 일단 처음엔 저와 똑같이 할게요. 보다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하면 정지. 자, 출발하면 정지.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 정확한 출발 지점을 찾을게요. 발동작 하에서부터. 자, 20초. 자, 요거 시간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요거 시간. 자, 요거 빨간색이 타임 인디게이터라고 있죠. 타임 인디게이터. 이러면서 이론적인 설명 중간중간 들어갑니다. 타임 인디게이터. 자,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느냐? 현재 요 시간을 이야기해요. 요 시간. 위에도 똑같아요. 프로그램부터 요거하고 시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현재 요 시간은 요 타임 인디게이터 재생 헤드가 있는 곳의 시간을 표시해 주는데요. 요 시간의 단위는 시, 분, 초, 프레임 단위예요. 10분 초 프레임. 자, 네 자리도 네 칸대 있죠? 네 칸. 00, 00, 20, 00. 그러면은 20초 00 프레임. 자, 단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뒤에 프레임까지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20초 00 프레임. 자, 그러면 재생 헤드를 끌고 이동하시는데 요 시간이 정확하게 될수 있게 대충 근처 가서 멈추고 좌우 방향키 눌러서 정확하게 20초 00 프레임 될 때까지 재생 헤드를 이동시켜 보세요. 대충 근처 가서 정지하고 좌우 방향키 눌러서 이렇게 20초 딱 되면, 자, 29딱 되면 30으로 되면서 20초가 딱 돼요. 이렇게. 그냥 우리가 편집하는 영상은 1초에 30장이기 때문에 30이 마지막이죠. 그래서 1초가 카운트되고 다시 0이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20초에 갖다 놔요. 자, 20초에 갖다 놓으신 분은 여기를 면도칼 선택하시고 여기를 분할합니다. 분할. 그리고 다시 선택 도구로 바꿔 놓으시고. 자, 실제 사용할 구간은 여기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사용할 구간 시작 구간, 여기가 시작 부분. 자, 다시 재생. 그리고 화면 밖에 사라지면 멈추고 23초 10프레임에 갈수 있게 정확하게 재생 헤드를 이동시켜서 분할해줘요. 23초 10프레임. 여기도 분할합니다. 분할. 23초 10프레임 분할. 분할하고 다시 선택 도구로 바꿔놔요. 자, 그럼 이렇게 3등분 됐죠? 3등분 됐어요. 하나의 소스를 올려서 분할을 했죠. 분할해서 3등분 했을 때
개별 클립으로 분할됩니다. 클립. 개별 클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클립이라고 불러야 돼요. 클립. 자, 우리가 사용할 거는 이것만 사용할 거니까 이 앞뒤로 필요 없죠. 지울 거예요. 자, 삭제하기 위해서 왼쪽에 있는 이것을 선택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는 대신에 여기가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클립의 왼쪽 공간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얘를 또 클릭해봐요. 클릭. 그럼 공간이 선택되고 또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는데요. 번거롭죠? 요거를 한 번에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요건 잠깐 봐줘요. 작업 되돌리기 컨트롤 Z, 컨트롤 Z. 자, 이 왼쪽 거를 마우스 우클릭으로 선택하시면 마우스 우클릭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에 리플 딜리트라고 있어요. 한글 버전에서는 잔물결 삭제라고 되어 있고요. 요 리플 딜리트 선택해봐요. 그러면은 다시, 자, 리플 딜리트. 지워지면서 자동으로 공간도 메꿔져 버립니다. 자, 요 리플 딜리트 단축키가 쉬프트 딜리트예요. 쉬프트 딜리트.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 선택하시고 쉬프트 딜리트. 이렇게 삭제하고자 하는 대상 선택하고 클릭 선택 쉬프트 딜리트 누르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오른쪽 거 뒤에는 그냥 지우면 되죠? 그냥 지워버려. 선택해서 딜리트. 그리고 키보드 홈 눌러서 재생해도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재생해서 보시면 첫 번째 장면만 딱 남겨져 있고 끝납니다. 자, 지금은 자르기 도구를 이용한 방법과 방금 또 새로운 기능 하나 배웠죠? 리플, 딜리트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영상 완성했어요. 이제 2번 영상을 해볼 건데, 자, 2번 영상은 더블 클릭 해보세요. 더블 클릭. 자, 2번 영상 폴더에서 2번 영상 더블 클릭. 그리고 영상 소스 폴더는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원래 이거 할때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빼먹었어요. 이따가 설명할게. 요거 먼저 하고 나서 올라가서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을 이용할 건데요. 인아웃점 교재 잠깐 볼게요. 101쪽. 요건 교재 보셔야 돼서. 자, 소스 모니터의 화면 구성을 보면 굉장히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총 19개의 항목이 있네요. 굉장히 많죠? 기능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할 게 8번, 9번 마크 인, 마크 아웃 이 기능이에요. 마크 인, 마크 아웃. 자, 포토샵에서 마크 툴 있었죠? 영역 설정하는 거, 그 기능이에요. 영상은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다가 마킹 하는 거야. 시작 시간, 끝 시간. 이게 포토샵의 마크 툴과 같은 기능입니다. 영역을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타임라인에 올릴 수가 있어요. 밑에 보면 102쪽에 영상 소스의 인아웃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소스 모니터에서 이 버튼, 2번 항목 있죠? 2번 버튼, 이게 마크 인 버튼이고요. 재생 헤드를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의 시작 부분에 갖다 놓고 2번 버튼 누르면, 마크 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끝부분 가서 마크 아웃 버튼 누르면 이 안에만 영역이 설정돼서 이것만 타임라인에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법으로 가편집 단계에서 앞뒤로 흔들린 부분 빠르게 지워서 없앨 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학원 가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수업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기능을 다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자, 기능 사용은 뒤에 가서 여기 다시 나오니까 추가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우선 제 설명대로 일단 처음에 똑같이 할게요. 자, 2번 영상 더블 클릭해서 소스 모니터에 떠 있죠. 일단 처음부터 재생헤드 처음에 갖다 놓으시고 재생해서 볼게요. 자, 처음에는 카메라 세팅 해놓고 자전거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 사실 필요 없죠? 그래서 저 통으로 버릴 거야. 살짝 보면서 카메라 확인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카메라가 안 보일 때까지 뒤에 숨을 거예요. 숨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출발할 건데 자전거 타고 나오는 모습부터 사용할 거예요. 자전거 타고 나오는 모습부터. 그리고 왼손은 키보드 스페이스 키 위에 대기, 타고 나오죠? 정지. 자, 일단 대충 정지해놓고 내가 정확한 지점은 좌우 방향키 눌러서 한 프레임씩 이동하면서 정확한 지점을 내가 결정하면 돼요.
자, 일단 작업 똑같이 할게요. 30초 25프레임. 30초 25프레임. 생각하나요? 그러면 여기 마크 인 버튼 눌러요. 30초 25프레임에 마크 인. 요거 단축키가 I인데요. I. 소문자 I인데, 이거 언어 입력기가 영어일 때 정상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단축키 눌렀는데 안 먹혀. 그러면은 언어 입력기가 한글인지 확인해 보시고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그리고 또 재생해서 보겠습니다. 정지. 자전거가 화면 오른쪽 밖으로 벗어난 지점, 여기를 찾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 자, 타임, 시간을 정확하게 빠르게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시간을 클릭해봐요. 클릭. 자, 시간 클릭하면 직접 입력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자리수까지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앞에 00은 필요 없으니까 빼고 뒤에 3423. 숫자만 3423 입력해봐요. 3423. 중간에 세미콜론은 필요 없습니다. 숫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3423. 자리수 맞춰서. 34초 23프레임. 그리고 엔터. 누르면 정확하게 그 지점에 이동합니다. 자, 이거는 타임라인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마크 아웃. 34초 23프레임에서 마크 아웃이에요. 했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타임라인에 올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쪽에 소스 모니터 화면 보이죠? 여기를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당기는 방법. 첫 번째, 당겨봐요. 클릭 드래그 당겨봐요. 이렇게 이어붙이면 돼. 첫 번째. 나머지는 설명만 다 들어요. 두 번째는 영상 소스 폴더에 보시면, 영상 소스 폴더에서 이번 영상을 보면,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 이 표시가 보여. 이게 마크 인아웃 설정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소스를 바로 올려도 이 마크 인아웃 된 것만 타임라인에 올라갑니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 기능 때문에 처음 영상을 이제 원래 실제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파트별로 다 나눠서 촬영하거든요. 그것을 소스 모니터에서 인아웃점 먼저 잡아요. 앞뒤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잘라서 버리고 한꺼번에 타임라인에 다 올려.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컷 편집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도 그게 일반 정석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기능은 컷 편집을 할 때 자르기 도구와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 두 가지를 함께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능을, 사실 지금 이 과정 주요 내용이 이 기능을 알려드리는 거죠. 프리미어의 기능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고 편집에서 컷 편집할 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사용한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편집 방법은 이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서 이렇게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고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성격에 맞게, 내 취향에 맞게 그냥 골라서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정답을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냥 저도 정답을 몰라요. 그냥 이러한 다양한 방법만 알 뿐이지 정답은 모릅니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1번 장면은, 첫 번째 장면은 자르기 도구를 이용해서 장면을 만들어 냈고요. 두 번째 장면은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을 잡아서 이렇게 장면을 만들어서 이어붙였습니다. 이게 컷 편집이에요. 서로 다른 장면을 이렇게 이어붙이는 작업,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게 컷 편집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컷 편집을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이 제가 네 가지를 알려드린 거예요. 방법과 수단을 네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돼. 필요한 거, 내가 딱 필요한 것만. 자르기 도구 한 개만 가지고도 컷 편집이 다 돼요. 하지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다양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장면까지 만들어서, 자, 세 번째 장면을 만들어 볼 건데, 이번 영상에 총 4개의 장면이 있다고 했죠. 자, 이번 영상 아직 떠 있죠. 다시 볼게요. 참, 그리고 요거 먼저 설명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크 인, 마크 아웃 설정한 거는 다시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재설정하면 사라지지만 해제하고 하시는 게 더 깔끔해요. 자, 해제하는 방법.
영상 위에 또는 요거 위에 마우스 우클릭으로 해보시면 메뉴 중에서 클리어 인 앤 아웃 있죠? 클리어 인 앤 아웃 요거 누르시면 마크 영역이 해제됩니다. 요거는 가급적이면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설정해서 타임라인을 올렸죠? 해제해 놓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해제하는 기능이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소스가 많을 때 해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는 클리어 인 앤 아웃 그리고 다시 설정하는 게 더 깔끔해요. 자, 또 보겠습니다. 재생. 2번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누군지 몰라요, 사람. 카메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세팅. 자,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자, 카메라 세팅해 놓고 뒤로 물러났는데 뭔가 앵글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앵글을 바꾸는 동작입니다. 다시 카메라 앵글 잡아놓고, 자, 지금은 바닥에 놓고 있어요. 바닥에 놓아서 살짝 이렇게 위로 쳐다보게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세팅하고 있으니까 두리두리 구경하고 지나 가시더라고. 자, 세팅해 놓고 뒤로 물러났어요. 카메라는 지금 덩그러니 바닥에 있어. 딱 지나가죠? 정지. 자, 2번 장면과 이어질 수 있는 장면이 나왔네요. 보시면 자전거가 툭 튀어나오죠? 자, 2번 장면은 뭐였죠? 2번 장면. 이렇게 화면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었죠? 그죠?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와 소스 모니터 둘 다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훨씬 더 찾기가 쉬워요. 자, 2번 장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전거가 나가는 장면이었으면 3번 장면은 왼쪽에서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장면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이쪽 소스 모니터에서 찾아보시는데, 자, 2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뒤쪽 바퀴가 거의 사라졌을 때쯤 멈췄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봐요. 이렇게 정지해 놓고 요쯤이 되겠는데 저는 1분 18초 11프레임을 찾았어요. 1분 18초 11프레임. 요거 숫자 입력할 때 제가 그랬죠. 세미콜론 입력할 필요 없다고. 그냥 클릭해가지고 다 지워버리고 011811 이런 식으로 다 지워버리고 새로 입력하시는 게 더 좋아요. 있는 거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장면 시작 부분이야. 그래, 마크 인 해야 되겠죠? 마크 인. 또 재생해서 봐요. 재생. 자, 어디까지 사용할지 결정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상은 여러분들 직접 결정하시면 되겠죠. 저는 1분 22초 14프레임. 그냥 대충 멈춘 거예요. 자, 1분 22초 14프레임 마크 아웃. 1분 22초 14프레임 마크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얘를 끌어서 뒤에 이어붙이면 되겠죠. 이어붙이면. 이렇게 하나씩 소스 모니터에서 보면서 올리셔도 되고요. 아예 통으로 타임라인을 올려서 자르기 도구 이용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2번 장면과 3번 장면이 이어지네요.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나머지 소스를 다 확인해서 장면을 만들어 보세요. 영상 소스는 여기 있는 거 다 쓰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처음에 클립을 총 12개 만들어 드린 그 클립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똑같이 하면 제일 좋겠지만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장면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자르기 도구와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 아,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트림. 클리어 인아웃하고 자, 요거 트림 기능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빼먹어가지고 자, 제가 1번 영상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접이고 자, 1번 영상 다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먼저 편집점을 찾습니다. 편집점. 먼저 출발 멈추고 뒤로 가서 자, 아까 20초였죠. 20초 잘랐어. 자, 여기는 일단 앞부분은 잘라서 바로 버리면 되겠죠. 선택하고 쉬프트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키보드 홈 이동하고 그리고 또 재생해서 봐요. 보다가 출발
하나, 둘, 셋, 멈추고. 자, 여기서 이쪽 뒤쪽에는 전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잘라서 지우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쪽 오른쪽 끝을 길이만 줄여버리면 됩니다. 이게 트림. 이렇게 길이 줄여버리면 돼요. 이렇게 줄여. 이것도 자르는 거예요. 잘린 거예요. 이거 트림. 알겠죠? 길이 줄이면 돼요. 세 가지. 자르기 도구, 컷 편집, 자르기 도구, 트림, 소스 모드, 인아웃점. 그세 가지 기능만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영상 보시고 나름대로 만들어 가시면 돼요. 오늘 이것만 하면 끝. 실시. 마음대로, 마음대로. 소스 모드 인아웃점 할때 클리어 인앤 아웃만 잘 해요. 클리어 인앤 아웃만 신경 써가지고 잘 하세요. 자, 장면에, 이 장면은 뭐 어떻게 이어붙이든지 그림은 다 나와요. 그냥 대충 이어붙여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야기 구성하시면 됩니다. 도구 사용 방법 숙달, 그리고 기능 사용 방법 숙달이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해봐요. 결과는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과정이 중요하니까. 결과는 나중에 여러분들 영상 가지고 실습할 때 그때 나오면 되고. 기능 숙달입니다. 기능 숙달. 됐나요? 요두 가지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히 영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컷 편집에서. 자,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결과 나오지 않아도 돼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딱 요거 오늘 요세 가지 알려드렸죠. 세 가지. 이 프로그램 모니터 인아웃점 같은 경우는 이거 요거 내일 알려드릴게요. 내일. 요건 오늘 요거 세 가지만 했습니다. 세 가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자르기 도구, 분할 도구를 이용해서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를 요리해가지고 하는 게첫 번째. 두 번째가 타임라인에 올려놓은 소스를 앞뒤 길이 조절해가면서 하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소스 모니터에서 영역, 마크 인, 마크 아웃 설정 한 다음에 그것만 타임라인에 올려서 하는 게세 번째였었어요.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조건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분할 도구 한 개만 갖고도 컷 편집 다 됩니다. 트림 기능만으로도 컷 편집 돼요. 소스 모니터 인아웃점 한 개만으로도 컷 편집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다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세 가지 다 알려드렸고요. 나머지는 내일 알려드릴게요. 자, 좀 이론적인 거좀더 설명드리면, 자, 다시 한번 싹 치우고. 요건 그냥 봐주시면 돼요. 자, 1번 영상을 먼저 타임라인에 올리고, 여기서 사용할, 일단 영상을 다 검토하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하고, 오케이. 자, 지금 출발하는 장면을 제가 여기로 정했습니다. 20초. 요 장면에서 분할한 다음에, 이쪽 왼쪽을 다 지울 거예요. 자, 분할 지점. 자, 여기를 편집점이라고 하고요. 편집점. 이 편집점을 잘 찾는 게컷 편집의 포인트예요. 이 편집점을 잘못 연결 이어 붙이면 굉장히 어색한 장면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내일 할 장면은 더더욱 이 편집점 찾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곧 내일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편집점을 찾고 분할한 다음에 왼쪽에 필요 없는 거는 지웠어. 자, 그냥 지우면 빈칸이 남는다고 했죠? 다시 한번 지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빈 공간도 이 소스 클립, 왼쪽의 이빈 공간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에요.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흔히 하는 땡겨서 끌고 오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이때 주의사항. 반드시 글자가 있는 머리 끝을 잡아서 질질질질 끌고 가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끌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할한 얘를 선택하시고 우클릭하면 메뉴가 나오죠. 리플 딜리트. 이 리플 딜리트 단축키 시프트 딜리트 시프트 딜리트 얘를 누르면 리플 딜리트 하시면 얘가 지워지면서 이빈 공간도 함께 지워지고 오른쪽에 있는 게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Shift Delete, 리플 딜리트 한 다음에 키보드 홈키 눌러서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와 주셔야 되겠죠.
아니면 위아래 방향키, 위아래 방향키 눌러서 재생헤드를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해서 보다가 또 다음 편집점을 찾겠죠. 하나, 둘, 셋. 자, 편집점을 찾은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굳이 자를 필요 없고 그냥 오른쪽 끝을 잡아서 이렇게 길이 줄여주시면 되죠. 이렇게 길이 줄여서 얘도 잘리는 거야. 이 작업을 우리는 트림이라고 하고요. 트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장면을 완성했고요. 역시 두 번째 장면을 연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나는 3번 영상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3번 영상. 3번 영상을 타임라인에 올린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 소스 모니터에 띄워서 인아웃점 잡아도 되는데 일단 오늘 설명드린 거니까 인아웃점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 이 장면과 연결되면 괜찮을 법한 장면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3번 영상을 더블 클릭해서 열었어요. 여기서 보면 자전거 타고 다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자,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좀 어색하죠. 길이 좁아요. 자, 어디를 이어 붙이면 좋을지 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저는 알고 있어서 바로 할게요. 시간상. 자, 자전거 타고 나옵니다. 꽤 멀리까지 갔네. 오케이, 나오죠. 자, 그러면 정지해 놓고 이 1번 영상과 이어지면 여기서 지금 출발했으니까 타고 나가는 장면이면 어떤 거든지 돼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장면이 화면 밖으로 나가도 되고요. 밖으로 나가도 되는데 단 화면이 비면 안 돼. 화면이 비면 안 되고 뭔가라도 채워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화면 채워져 있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빈 화면이에요. 뭐가 비어 있죠? 자전거 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비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영상의 주제는 자전거를 타기에. 그러면은 뭔가 자전거 타는 느낌은 줘야 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화면이 비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을 이어 붙일 때 이렇게 뭔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이 지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지금 30초 16 프레임에서 자전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만약에 좀 더 시간을 뒤로 가서 21초 07이면은 거의 한 9초 정도가 화면이 비어 있게 돼요. 화면이 정지해 있는 거지. 굉장히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자전거가 튀어나오는 지점을 찾아요. 나왔죠? 그리고 얘를 바로 이렇게 자전거가 나온 상태도 괜찮고 나오기 직전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잡아서 편집점을 잡아서 이렇게 완성하셔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서 잘못 났어요. 잘못 놓으면은 수정하려고 하지 말고 컨트롤 Z 취소하시고 다시 올리는 게 더 빨라요. 그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괜찮죠? 그렇게 화면이 오래 비어 있지 않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하고 나서 화면 잠깐 비어요. 비죠? 이때 너무 오래 비어. 그러면은 다시 조금씩 보정을 해야 되겠죠. 타임라인 충분히 보기 위해 비율 확대해 놓고 다시 어디까지 가면 될지 하나, 둘, 여기까지. 그럼 요만큼 비어 있네. 얘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뒤에 거를 이렇게 땡겨 오면 얘가 들어가면서 뒤쪽을 지워버립니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재생해서 보면 그나마 빈 시간이 적어서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바로 탁 튀어나오면 좀 급한 느낌 들어서 이런 경우는 오히려 살짝 이렇게 빈 화면을 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편집에는 정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도 이렇게 한다는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러한 기법들을, 방법들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선택해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음 또 내일 또 전달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요거 저장해 놓으세요. 저장. 파일 세이브. 그리고 프리미어 종료. 끝났습니다.